안녕하세요. 저는 여러분에게 대장암과 올바른 대변 자멸 검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 이를 흔히 FOBT라고 합니다. 14만 5천 명이 대장암 진단 받습니다. 약 5만 7천여 명이 대장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. 대장암은 남성과 여성 모두 걸리며 인종과도 무관합니다. 하지만 50세 이상이 되면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. 만일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더욱 간단하고 완치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. FOBT는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. 왜냐하면 대변에 혈액이 묻어나오는 것은 대장 내의 암 종양이나 폴립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집에서 손쉽게 대변 샘플을 채취한 후 주치의 사무실이나 실험실로 보내 이상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. 테스트 킷은 3일 동안 테스트를 위한 3개의 창이 있는 슬라이드, 대변 채취용 막대기 3개, 그리고 채취한 샘플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봉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대변 샘플 채취 3일 전부터 귀하께서는 반드시 몇몇 음식을 삼가하셔야 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몇몇 약물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. 대변 샘플을 채취하기에 앞서 귀하께서는 각 슬라이드 앞면 덮개에 필요한 정보를 적어 넣어야 합니다. 채취할 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대변 샘플을 채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화장지를 사용해 대변을 채취하거나 깨끗한 빈 컨테이너를 이용하거나 변기에 물을 잠근 후 채취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. 변기 뒤에 물 배수관이 있습니다. 물이 나오지 않도록 잠근 후 변기 물을 내리세요. 더 이상 변기에 물이 차지 않습니다. 화장지를 변기에 잘 깔아두세요. 대변을 본 후 채취용 막대기를 이용해 소량의 대변을 막대기 끝에 살짝 묻힙니다. 막대기에 묻힌 소량의 대변을 박스 A에 얇게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. 다른 쪽에 있는 대변 샘플을 채취하기 위하여 도구를 다시 사용합니다. 그리고 나서 박스 B의 두 번째 견본란에 얇게 펴 바릅니다. 얇게 펴 바른 후 완전히 말린 후 슬라이드에 달린 뚜껑은 덮습니다. 각 슬라이드를 이용한 후에는 꼭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. 변기에 물 밸브를 열고 물을 채운 후 변기를 내리시면 됩니다. 다음에 연속 2회의 대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되풀이하여 3장의 슬라이드를 모두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때 테스트를 모두 마칠 때까지 음식 조절 및 약 복용 중단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. 3장의 슬라이드를 모두 사용한 후 커다란 우편용 봉투에 담은 후 주치의 사무실이나 실험실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내야 합니다. 만일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치료가 더욱 수월해지고 완치 가능성도 높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.